오늘은 60수 아사원단을 이용해서 비카라 블라우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활용할 패턴인데요. 예전에 이 패턴을 이용해서 라보떼 블라우스를 만든 걸 기억을 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 만들 블라우스는 이렇게 스퀘어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V넥으로 파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깨 끝을 조금 더 목 쪽으로 옮기고 목점의 끝을 조금 더 목 쪽으로 옮기고 V넥으로 파준 다음에 큰 카라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패턴을 수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턴을 그려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보신 그 스퀘어 넥의 라인을 아까 목점을 조금 더 목점으로 1cm 옮기고 그리고 V넥으로 약간 파줬어요. 이때 V넥은 처음부터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조금만 파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입어보시면 한번 입어보시면서 조금 더 파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파면 V넥이 너무 깊어서 옷을 실패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뒤쪽의 패턴도 목점 끝을 1cm 조금 더 목 쪽으로 옮겨서 양옆으로는 덜 파이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는 안단이 있어야 되는데 안단을 따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패턴을 접어서 동시에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단을 재단할 때도 이렇게 한 장으로 재단을 하면 훨씬 더 재봉이 쉽습니다. 네, 이제 카라를 그려줄 건데요. 항상 넥라인이 바뀌면 카라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카라 그리는 거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려둔 앞판과 뒷판을 나중에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어깨선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선을 연결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넥라인, 목 라인을 따라서 카라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오늘 우리가 그릴 카라는 앞쪽으로 많이 처지는 좀 비카라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뒤쪽은 귀엽게 세라카라로 연출을 해줄 건데요.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카라를 그려줄 종이를 위에 얹어 놓으신 상태에서 일단 넥라인을 따라서 살짝 그려주고요. 그리고 뒷판 같은 경우는 세라카라를 할 거기 때문에 세라카라의 사이즈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카라를 위에서부터 12cm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부분은 골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라카라가 어깨보다 조금 더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 자체를 조금 크게 해줄 거라서 카라를 어깨 끝점보다 조금 더 나오도록 이렇게 그려줄게요. 뒷판의 세라카라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판 같은 경우는 조금 뾰족한 카라가 길게 가슴보다 조금 더 위쪽에 오도록 그렇게 그려줄 거라서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나중에 만들었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큰 카라, 깊은 큰 카라가 될 거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세라카라가 예쁘게 연출이 될 거여서 이런 방법으로 항상 카라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익혀놓으시면 아이들 원피스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꼭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아까 패턴 그려준 대로 이렇게 뒷판 골선으로 한 장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앞판은 안단을 같이 붙인 상태로 재단을 해줬어요. 아까 패턴에서도 패턴을 접어 넣어서 같이 그려줬는데요. 역시 재단을 하실 때도 원단을 접어 넣은 상태에서 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앞판은 두 장,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두 장을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매 두 장, 소매는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두 장, 그리고 카라는 항상 겹이기 때문에 두 장을 재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매 밑에 붙을 단, 소매단을 7cm 폭으로 재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목 뒤에 붙을 바이어스 3cm 폭으로 재단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끝났고요. 이제 봉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일 먼저 카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라는 목에 붙을 둘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접을 조금 짧게 남은 시접을 잘라내 주시고요. 뒤집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시접을 잘라줬고요. 이제 뒤집어서 다림질로 형태를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목둘레를 빼고 카라 형태를 잡아줬고요. 이제 요 윗부분을 한번 살짝 상층을 해서 두 장의 카라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때 약간 튀는 색깔을 해서 조금 스티치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판에 안단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앞판에 안단은 우리 오늘 몸판에 붙여서 같이 재단을 해줬기 때문에 안단만큼만 접어서 다림질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은 오버룩을 쳐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앞뒤 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어깨선끼리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만들어둔 안단은 빼고 겉감끼리만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네, 이제 카라를 고정을 해볼 건데요. 이제 만들어둔 겉감 위에 카라를 얹어볼게요. 이제 목 둘레를 같이 똑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얹으시면 네,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요.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둔 안단을 바깥쪽으로 꺾어서요. 바깥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목둘레를 따라서 봉제를 해 가시다가 시접을 이렇게 1cm만 안쪽으로 꺾어서 박아주시고요. 같이 박아주시되 아까 우리 만들어둔 3cm 바이어스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뒷목을 따라서 뒷목 부분은 우리가 안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cm 바이어스를 따라서 쭉 가실 거예요. 가시다가 반대편도 아까 얘랑 똑같이 네, 카라를 목둘레와 맞춘 다음에 이렇게 안단을 꺾어서 위치를 잡고요. 역시 안단 끝은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은 1cm 안쪽으로 꺾어서 고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바이어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원통으로 봉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한번 봉제를 하셨으면 이제 뒤집어서 겉감 쪽에서 한번 더 눌러 박아 줄 건데요. 이렇게 안단을 안쪽으로 이제 꺾어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안단의 끝점에서부터 어깨선을 따라 봉제를 하고요. 그리고 3cm 시접은 1cm로 한번 접고 다시 1cm로 한번 더 접어서 이 지저분한 목 시접들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지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쭉 따라서 뒷목을 박아서 다시 안단 어깨 끝까지만 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D그자로 작은 D그자로 봉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겉감하고 연결해서 박아주셔도 되는데요. 겉에서 봐서 시접선이 보이니까 블라우스의 경우에는 잘 박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나중에 밑단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박지 않고 어깨선 부분에서만 시작을 해서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카라와 뒷목둘레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소매 만들어서 달아볼게요.
소매는 약간 주름을 잡아주는 디자인이어서요. 소매 3부분에 약간 주름을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살짝만 주름을 잡아주세요. 네, 주름을 잡아둔 소매를 몸판 소매둘레에 맞춰서 이렇게 둥글리듯이 굴리면서 잡아주시고요. 둘레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주름을 조정을 해가면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옆선을 달아 볼 건데요. 앞판과 뒷판을 겉겉끼리 마주대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겉겉끼리 마주된 상태에서 옆선의 끝에서부터 쭉 1cm로 봉제해 오면서 진동 끝을 지나고요. 그리고 소매 끝까지 일직선을 봉제해 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고 시접은 오그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때 진동과 진동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신경 써주세요. 네, 이제 소매단을 달아줄 건데요. 소매단 부분을 이렇게 재단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 폭은 7cm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길이는 본인의 팔 둘레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일 처음에 반으로 접어서 한번 다려주시고 그리고 1cm 접어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남는 부분을 위로 뒤집어 씌워서 한번 더 다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먼저 봉제를 해서 바깥쪽으로 바이어스 다는 거랑 비슷하게 해서 소매단을 달아볼게요. 네, 먼저 이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에 1cm 시접으로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둔 소매단을 소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요. 이음새 부분끼리 맞닿도록 집어넣고요. 그리고 소매의 안과 소매단의 겉이 마주 닿도록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름질한 선, 그러니까 1cm 선을 따라서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봉제해 주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소매단을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빼서 아까 우리 접어둔 선을 따라서 반 접고요. 그리고 다시 1cm를 꺾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소매단 모양이 됐는데요. 아까는 반대로 바깥쪽에서 이 위쪽 선을 따라서 상심하듯이 원형으로 봉제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소매단까지 다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밑단은 1cm로 한번, 2cm로 한번 접어서 길게 한 바퀴 돌아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밑단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단추는 이 단추 구멍 노루발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추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여자 옷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이 위로 덮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온 부분에 단춧구멍,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에 단추 이렇게 달아줄 거여서 미리 이렇게 위치를 잡아줬고요. 옷에 따라서 단추구멍의 간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8cm, 8에서 9cm 정도. 근데 요 아이는 약간 자켓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크롭 스타일이어서 조금 더 넓게 10cm로 잡아줘서요. 이렇게 단추 4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추구멍을 달아줬고요. 이제 니퍼를 이용해서 살짝 뜯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뜯지 마시고, 원래 단추를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니퍼로 이렇게 찢어줄게요. 네, 원단이 얇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반대편에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단추까지 다 달아줬고요. 네, 아사 원단으로 만들어 본 비카라 블라우스 완성입니다.